21만 74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D생명공학입니다. SD생명공학의 테마는 화장품 마스크 건강기능식품 미세먼지, 가, 있습니다. SD생명공학, 은,는 2008년 9월 설립하여 2017년 3월 코스닥에 상장함.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한 R&D 연구개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정부과제 수행을 통해 탈모 방지, 아토피, 주름 개선 등 기능성 원료 개발 및 원천 기술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동사의 매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마스크팩이며, 다양한 디자인과 기능을 갖춘 마스크팩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 및 색조 화장품 시장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트러블 케어 제품을 포함한 기초 스킨케어 제품 및 마스크팩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화장품 제조, 판매 업체이며, 2017년 3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대표 제품은 바다 제비진 마스크팩으로 OEM 업체인 주 코리아 코스팩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중국, 베트남 등의 해외 제조 및 판매 법인을 두고 있음. 대시 SD생활과학 설립으로 헤어케어 사업에 진출, 자회사를 합병함에 따라 색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시장에 진출하는 등 글로벌 종합 화장품 기업으로 성장 중. 재무 대시 기초 스킨케어 제품과 건강식품의 판매 증가에도 마스크팩 판매가 감소한 가운데 기타 부문의 매출 역시 감소한 바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 감소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 손실 규모 축소되었으며 유형 자산 처분 이익 발생 등 기타 수지 개선, 법인세 부담 완화로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음성 2공장 준공에 따른 생산 능력 및 연구개발 확대로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이 기대되며 기초 제품을 중심으로 화장품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0월 18일 기준 장마감 SD생명공학의 시가총액은 79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D생명공학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1위입니다. SD생명공학의 상장 주식수는 2241만 5,066주입니다. SD생명공학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D생명공학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34.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1.6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4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35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5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9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2.35배, 1,50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4억 원, 마이너스 37억 원, 마이너스 34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96억 원, 마이너스 98억 원, 마이너스 451억 원입니다. SD생명공학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99.06% 사인이고 유보율은 321.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49.95이며 전일 대비해서 30.24 더하기 1.3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09이며 전일 대비해서 15.09 더하기 2.21%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D생명공학의 2022년 10월 1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545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545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51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D생명공학의 종가는 3545원이며 주가가 SD생명공학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D생명공학의 종가는 3545원이며 주가가 SD생명공학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19%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SD생명공학은 는 거래량 44만 2천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55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7만 9,629주, 키움증권에서 5만 6,980주,
신한금융투자에서 5만 800주, 하이증권에서 4만 1,404주,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5,05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삼성에서 7만 4,889주, 키움증권에서 6만 8,582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만 2,421주, NH투자증권에서 4만 1,895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3만 9,798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8만 2,985주만큼